그러면 소장님, 평소에 내가 수면 무호흡일까 아닐까 이거를 혹시 좀 쉽게 할수 있는 방법, 이게 수면 다운 검사를 막 이거저거 붙이고 병원에서 1박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물론 당연히 신빙성이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이긴 하죠. 그렇죠. 그런데 내가 수면 무호흡일까? 이렇게 시간을 너무 기다릴 수가 없으니 네. 그거를 좀알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뭐 가장 확실한 통신원은 옆 사람이죠. 옆 사람이 흔들어 깨우기도 하고. 근데 깨어있는 게 밤새 지켜보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옆 사람의 데이터는 또옆 사람을 너무 피곤하게 네. 하죠. 네. 그래서 우리 스마트폰 다 있잖아요. 네네네. 스마트폰이 5천만 대가 넘었다니까. 네네. 스마트폰에 그 어플 사는 데가 뭐죠? 플레이스토어인데, 네네네네. 거기서 코골이 검사, 코골이 측정 이런 걸 검색을 해보면 아주 다양한 어플들이 있어요. 근데 좋은 거는 나중에 제가 따로. 비밀이군요, 또. 아, 그거는 여기 오셔야 돼요. 수면건강연구소에 전화를 주시거나 여기 오시면 알려드려요. 네, 하여튼 방법이 있기는 하네요. 그래서 검사를 이제 그게 뭐냐면 밤새 녹음을 하는 거죠. 녹음을 해서 코골이나 무호흡이 있는 거 그런 구간만 이렇게 그 입력이 돼요. 아, 치여서 줄여서 저장이 되고 그거를 이제 통계치를 이제 볼 수도 있고 소리를 들어볼 수도 있고 그런 어플들이 있어서 상당히 유용하게 쓸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제 유용하게 쓰는 것이지 그게 100%는 아닙니다, 그거는 여러분. 진단하고는 관계없고 저는 그거를 어떨 때 쓰냐면 사실 소리를 들어보면 콧물 소리가 이런 소리냐 아, 이런 틀려요, 소리냐 틀려요. 이런 소리냐 아, 틀리네요. 되게 다양한 소리들이 있는데 자 그러면 기도의 구조가 어떻게 됐을 때 이런 소리가 난다 이게 그림이 쫙 그려지거든 소리를 들으면 아, 그렇죠. 소장님은 20년 동안 하다못해 찜질방 가서 찜질을 안 하시고 남이코 고는 소리 이것만 듣고 다셨으니까 그 정도로 노력을 하셨으니까 들으시면 다 아시는구나. 코골이 환자든 이제 찜질방 있으면 코골이가 시끄러우면 가가지고 관찰을 하는 거죠. 대체 어떤 형태로 코를 고는지 그리고 이제 한참 분석을 하고 나서 이제 같은 자세 누워요. 그리고 그 소리를 그 똑같이 흉내를 내보는 거죠. 이 소리가 아닌데 이건가? 이건가? 아무튼 그러면서 이럴 때 이런 구조가 되는구나라는 이제 다양한 사람들을 이제 따라 하다 보니 이제 그런 소리가 기도의 형태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이제 웬만한 소리를 들으면 아 이거는 어떤 문제 때문에 나타나는 소리다 하는 게 이제 아, 감이 그렇게 잡히는 거죠. 예측을 하실 수가 있으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코골이 소리로만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겠다고 하는 분들은 전화 주세요. 꿀잠TV입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댓글은 힘이 되고, 여러분의 좋아요는 저에게는 에너지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댓글, 그리고 많은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